야, 전혀 모르겠어요.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최근에 정말 재밌는 제품이 나와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뭐 파이 쿠키. 자, 이름이 제로입니다. 설탕 제로, 당류 제로라고 하고요. 뭐 다이어트에도 쓸만하다고 하는데 또 이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또 문의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제품이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영양 성분을 먼저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제품들을 좀 제가 생각하는 다른 비슷한 제품들과 비교를 좀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니까 이 제로 카카오 케이크, 요거는 저는 이제 롯데에, 같은 롯데제 가죠? 이제 몽쉘 카카오 케이크와 비슷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거의 비슷한데 제로 카카오 케이크, 얘가 칼로리가 조금 더 적습니다. 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니 제로라고 했는데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아요. 네, 분명히 여기도 써져 있잖아요. 칼로리 제로라고 한 적은 없고 설탕 제로, 당류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양 성분도 보시면 당류가 0이에요, 0. 자, 제로죠. 자, 그런데 그런데 탄수화물은 꽤 많은데 오히려 몽쉘보다 제로가 더 많은데? 네, 왜 그러냐면 설탕, 즉 당류는 안 썼지만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서 에리스리톨 등의 당알콜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당알콜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거의 0에 가까운 경우도 많고 아니면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경우도 많고요. 또 혈당도 뭐 거의 올리지 않거나 아니면 올리더라도 설탕의 반 정도만 올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살이 좀 덜 찌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도 탄수화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늘어나는 거죠. 자, 비슷한 예로, 자,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도 칼로리도 0에 가깝고 혈당도 거의 올리지 않는데 탄수화물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이 왜 나쁘다고 하냐? 그게 나쁘다고 할 때는 그게 칼로리도 있고 혈당도 올려서 인슐린 분비 촉진시키고 그래서 지방합성 활성화되고 그래서 나쁘다고 하는 건데 이 당알코라고 식이섬유는 이 당질과는 다르게 칼로리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매우 적거나 그리고 혈당도 아예 안 올리거나 아니면 거의 안 올리거나 자, 그런 식이기 때문에 나쁜 탄수화물, 즉 당질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이 제로가 좀 더 많고요. 지방은 좀 더 적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초콜릿칩 쿠키인데 자, 이건 저는 칙촉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칙촉이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역시 칼로리는 제로가 약간 더 적어요. 근데 뭐 좀 엇비슷한 면은 좀 있고 자, 근데 단백질은 또 제로가 좀 더 많고 지방은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로의 당류는 역시 또 0이에요. 그게 제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탄수화물은 또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제로 후르츠 젤리. 저는 하리보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칼로리는 3분의 2 수준으로 하리보에 비해서 좀 많이 적어요. 그런데 나머지 단백질이나 지질 등은 뭐 거의 비슷하고요. 당류는 또 역시 제로입니다. 제로, 0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제로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칼로리가 비슷하든지 아니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당류는 정말로 0입니다. 제로인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제품들이 칼로리도 좀 적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당류는 0이니까 사실은 뭐 다이어트에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만 주의하실 게 이 탄수화물에서 당알코올이 차지하는 비율을 빼면 자, 순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혈당을 올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탄수화물만 좀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말이 뭐 의학적이고 학술적인 건 아니지만 많이들 쓰니까 요 순 탄수화물이라는 용어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크, 쿠키, 젤리 각각 보면은 이 순탄수가 100g 기준으로 30g, 40g, 20g입니다. 즉 혈당을 아예 올리지 않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자, 보통은 이런 대체감미로 제품들 당뇨병 환자분들이 맘 놓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제로 제품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혈당이 분명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다이어터 분들도 얘네가 살이 아예 안 찌냐? 맘 놓고 먹어도 되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 칼로리도 있고 분명히 혈당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대체감미료를 사용한 만큼
그리고 칼로리가 다른 과자보다 약간 적을 수도 있는 만큼 다이어트에 활용은 해볼 만하다 라고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엄청 도움이 된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탕도 안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맛이 날까요? 자, 여기 들어간 거 잘 보면은 에리스리톨, 말티톨, 소르비톨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얘네가 당알콜이거든요. 얘네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이 당알콜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단맛이 있어서 설탕 대신 쓰이는 설탕 대체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얘네들 대부분이 칼로리도 좀 적거나 아예 없는 편이고, 그리고 혈당도 거의 올리질 않거나 좀 적게 올리기만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설탕 대신 많이 쓰입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에리스리톨이 좀 눈에 띄는데, 자, 얘가 설탕이랑 완전히 똑같이 단맛은 아니고 설탕보다 약간 덜 달아서 한 60에서 70% 정도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또 제로콜라에도 쓰였던 아스파탐과는 달리 이게 가열을 해도 단맛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리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또 혈당을 거의 올리질 않아서 당뇨병 환자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칼로리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다만 문제는 약간 먹으면 끝에 약간 화한 맛이 나는데 약간 박하, 멘톨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특유의 맛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천연 유래 제품, 스테비아 같은 천연 유래 제품은 아니고요. 주로 옥수수 전분 등에서 추출하는 인공 감미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말티톨이 있는데, 자, 이거는 설탕이 한 75에서 90% 정도 단맛을 내요. 자, 그리고 가열을 좀 해도 되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 가열하면, 150에서 160도 이상 가열하면 변성이 돼서 못 씁니다. 자, 이건 에리스리톨이랑은 좀 다른 게 혈당도 설탕의 50% 정도는 올리고요. 또 칼로리도 설탕의 50% 정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맘 놓고 먹을 수가 없는 애입니다. 자, 그리고 소르비톨이 있는데 소르비톨도 뭐 이 말티톨이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 당알콜 녀석들은 전부 다 한 가지 똑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자,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복부 팽만, 그리고 복부 가스, 그리고 설사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모든 당알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게 소화도 잘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를 먹으면 그러냐, 자, 원래는 뭐 20g부터 그럴 수 있다 뭐 말이 있고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자,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케바케가 굉장히 큽니다. 자, 나는 아, 이 정도 먹었는데 벌써 그때부터 탈 나던데? 자, 그런 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자, 한번 드셔보시고 양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것 외에는 자, 이러한 당알콜 거의 대부분 전 세계에서 거의 몇십 년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뭐 정말 커다란 문제, 막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발견된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량을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단 있고요. 그 장기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복용했으면 어떨까? 이것도 아직 완벽하게 밝혀진 게 아니고, 또 최근에는 아, 너무 장기로 먹으면 안 좋다라는 연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량만, 단기간만 드시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 많이 오래 드시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철빼는 멤버십 가입을 하면 입이 안 터질지도? 자, 그래서 설탕 대신 대체감미료를 쓴 이 녀석들 과연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져왔으니까 바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따서 보면 뭐 똑같네요. 그냥 일반 초콜릿 쿠키랑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쿠키부터 한번 좀 먹어보시면, 제가 식초를 우유랑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먹어서 제가 맛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건 맛은 어떨지. 아, 대체감미료만 썼는데 이게 과연. 야, 전혀 모르겠어요. 설탕을 안 쓴 거를 아예 모르겠어요. 그 바삭바삭한 쿠키는 아니고 딱 식감 자체 이렇게 물렁하게 쓱 들어가는 그 쿠키 있죠. 그거예요, 그거. 칡촉에 정말 가깝긴 합니다. 제가 보자마자 정말 비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면은 맛 정말 잘 낸 것 같아요. 설탕이 없는 티를 아예 모르겠어요. 맛내는 거에 집중을 일단 했고, 그러면서 당류를 없애는 거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칼로리나 이런 걸 완벽하게 다 챙기진 어렵지 않았을까. 그 이제 맛은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이제 칼로리 이런 것만 좀만 더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맛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비슷해요. 자, 그 다음 다크 카카오 케이크. 아, 이거 좀 궁금합니다. 이거 예, 미니 사이즈. 야, 작다. 엄청 작네.
엄청 작은 거. 이거 사이즈.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초코파이랑 다른 게 이 빵 자체가 되게 좀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빵이에요. 부드러운 빵. 이게 물려. 그 초코파이처럼 그 코팅된 그 빵이 아니고 여러분 그 후레시베리 아시죠? 그 딸기, 그 빵, 그 과자. 그 후레시베리 그 빵이랑 똑같아. 예, 그 빵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것도 대체감미료 썼다고는 생각을 못하겠네, 아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리스리톨은 그 화한 맛이 나고 얘네가 설탕이랑 좀 맛이 달라요. 그래서 뭔가 위화감이 있고 약간 이질감이 있는데 거의 없어요. 맛을 진짜 배합을 너무 잘했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리스리톨만 쓸 수 없었던 것 같고 에리스리톨만 쓸 수 없다 보니까 말티톨, 소리비톨 얘네를 들어가면서 칼로리도 생기고 또 혈당 오르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맛을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까지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제로 젤리. 제가 단 거를 사실 많이 먹진 않아가지고 조금 벌써 힘들다. 아, 단 거 먹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아, 이거. 자, 제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몇 개가 들어온 거야? 오호. 어이구. 어이구. 어, 이거 뭐야? 자, 11개가 들었습니다. 11개. 엄청 많아요. 크기도 제가 하리보랑 비교했는데 하리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자, 복숭아 모양과 키위 모양의 모양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뭐 맛이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얘도 정말 아예 모르겠어요. 그냥 설탕 쓴 일반 젤리랑 똑같아. 엄청 특별한 맛이 나는 건 아닌데 얘네도 다 비슷한 맛이 나요. 근데 그런 설탕을 아예 안 썼다는 건 좀 제 생각에 맛을 배합을 잘한 것 같긴 하네요. 설탕을 안 쓰고 여기까지 맛을 이제 배합을 하는구나. 과일 젤리 맛이에요. 정말 과일 젤리 맛이 약간 신맛인데 달달합니다. 달달함이 아주 은은하게 있어요. 근데 정말 일반 과자랑 맛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로 시리즈를 한번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이름이 제로라서 제로 칼로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칼로리가 제로가 아니고 칼로리가 좀 있어요. 다른 비슷한 제품과 비교해서 약간 낮을 순 있지만 분명히 칼로리가 있고요. 따라서 얘네는 먹으면 먹은 만큼 살찌는 그런 애들이에요. 대신 당류가 정말 제로라서 자, 혈당 상승이 아무래도 덜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방 합성이 조금 활성화 덜 될 거고 그러면 살이 좀 덜 찌는 면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죠. 자, 그런데 그게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이미 있는 칼로리를 무시할 만큼 대단한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당알콜 쓴 것 중에서도 자, 에리스리톨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도 0이고 혈당 상승도 거의 없지만 자, 말티톨이나 소르비톨도 쓰였잖아요. 자, 걔네는 분명히 설탕의 반만큼 칼로리도 있고 혈당 상승도 설탕의 반만큼 있다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탕을 대체했지만 완벽한 애들만 꽉 채운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로 제품군은 다이어트에 활용도 할 수도 있고 이득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다이어터 전용 제품이다, 다이어트를 위해 태어났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다른 과자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른 과자보다 조금 덜 찔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래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니다, 맘 놓고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도 이런 제품들이 자꾸 나와서 저는 좀 좋습니다. 요새 제로 칼로리 음료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맛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도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자, 지금 당장은 아직은 뭐 맛도 잡고 이것도 잡고 다 잡으면 좋은데 아직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점점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다 보면은 앞으로는 우리 다이어터 분들도 정말 편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연속선상에서 오늘도 제로 제품을 한번 좀 리뷰해 봤고요. 항상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